쏙. 어, 초록색이다. 쏙. 자, 자충을 시켜볼게요. 진짜 빠르다. 어머머. 오. 이 복원력이 되게 좋네. 되게 까분다. 어, 근데 되게 폭신폭신하네. 난 이쪽에 한 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지. 힘을 안 주셔도 돼요. 대단해요. 그만해. 자, 오늘 새로운 매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스페로? 어? 왠지 친숙한데? 그렇죠. 스페로가 영어로 스페로, 한글로는 참새. 그렇죠, 참새죠. 자, 오늘은 요 스페로 그랜드 50 매트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투 자축 매트를 썼잖아요. 지금 거의 근 2년 동안 쓴 것 같아요. 그걸 잘 썼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이 두께, 고투 자충 더블 사이즈는 한 5cm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푹신푹신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지만 계속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푹신한 거를 좀 원했는데, 마침 스페로. 이미 캠퍼들 사이에서는 이거 유명해요. 그렇죠. 유명한데 우리는 아직도 못 쓰고 있었잖아요. 안 사주니까. 하, 저희가 원래 좀 계획이 있긴 있었어요. 스페로 자축 매트나 에어박스 그렇게 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왜 사용을 안 했냐면 좀 부피가, 아무래도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질수록 부피가 조금 더 이제 커지니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안 했는데, 보니까 그런 걱정은 좀 괜한 걱정인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패킹 사이즈를 보니까 그 고투 자축 더블 매트 있죠? 그거랑 패킹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어, 오히려 약간 더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더블 사이즈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이게 200, 130, 7.5cm. 두께가 이제 7.5cm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어서, 어, 얼추 그 더블 사이즈 매트랑 거의 동일한 그런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킹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두께도 더 두껍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페로우 매트가 이전 버전이 또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어떤 버전이 있었냐면은 이 슈프림 매트라고 또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버전이 뭐 슈프림 그랜드 매트 그리고 그랜드 50 매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버전업이 된 거죠. 이게 최신 버전인가요? 요거는 이제 2017년부터 생산이 들어가서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 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매트죠, 이게. 베스트셀러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랜드 50 매트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나 너무 기대돼. 그렇죠. 자, 빨리 누워보고 싶었거든. 누워보고 싶죠. 오픈해볼게요. 자, 쏙. 자, 무게도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고투 더블하고. 자, 여기 이제 버클이 있죠, 버클. 요 버클이 모양이 좀 특이한데,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버클을 이렇게 풀면, 쏙. 자, 이렇게. H 모양이죠, H 모양.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쭈루루루. 자, 요거 색상 어때요, 색상? 고급스러운 브라운인데? 그렇죠, 브라운. 갈색이죠, 갈색. 근데 이제 요 정확한 색상 명칭은 이제 초코 브라운이에요. 초코 브라운. 어때요? 초코 브라운 같아요? 네. 색상은 하나지만 이게 사이즈가 세 개입니다. 세 개. 이게 싱글이 있고 미디움이 있고 더블이 있어요. 어, 싱글 같은 경우는 매트 폭이 75예요. 미디움은 폭이 105.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러니까 1인 매트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넓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뭐 차박에도 딱 맞는 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이즈가 이제 더블이죠, 더블. 130입니다, 130.
너비가 이제 130. 길이는 동일해요. 다 이제 200 정도로 길이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두께도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도 이제 7.5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폼 자체가 고밀도 폼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고밀도 폼을 사용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자축력도 그렇고 그런 이제 매트의 푹신푹신함도 그렇고 조금 이제 내구성도 좋아지고.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찌부러져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돗자리 같아. 그렇죠. 이제 그냥 뭐 매트 깔아놓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바람을. 자,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하나, 둘. 바람 넣는 밸브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어느 쪽을 먼저 여셔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바람 넣을 때는 양쪽 다 여는 게 조금 더 빨리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양쪽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싱글이나 미디움은 하나씩 밸브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오픈. 자, 이렇게 이제 열려 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이 밸브의 특성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밸브가 요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뭐냐, 이게 스윙 밸브라고 해요. 스윙 밸브. 이게 스윙 밸브 시스템인데 보통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오죠. 네. 이 상태로 두시면 이제 바람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빨리 넣고 싶으면 중간으로 넣는 거죠. 중간으로 이렇게. 난 성격이 급하니까 그게 좋아. 그렇죠. 이제 중간으로. 일단 바람이 들어가는 속도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분 10분도 안 걸리고 벌써 좀 올라왔는데? 우와. 자, 금방 충전이 되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 숨 올라오듯이. 쑥. 오. 벌써. 벌써 푹신푹신해요. 5분이 뭐예요? 1분도 안 걸리고 벌써. 보니까 지금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그 푹신푹신함이 좀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제 고밀도 원단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랜드 매트 50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왜 명칭이 50으로 돼 있냐? 아세요, 혹시? 50? 네. 왜일까요? 뭐가 50개 들어있나? 아, 뭐 50개나 들어있다고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 버전, 이전 버전에는 아~ 이 30대 이하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원단이 조금 더 짱짱해진 거죠. 이제 50대 이하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이라고 이제 네임이 붙은 거고요. 스페로 50. 그래서 이제 원단 자체 두께도 지금 만져보면은 두꺼워요. 푹신푹신하고 촉감도, 그러니까 막 그 뭐라 그럴까, 그 들러붙는 느낌도 아니고 좀 부드러운 느낌? 살짝? 자, 일단은 제가 일어나서 바람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밸브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람 넣을 때 뭐요? 우선 이런 자축 매트 같은 경우는 그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을 수도 있어요. 펌프로 바람을 주입을 했을 때 너무 세게 갑자기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는 이 접착 부위가 뜹니다. 이 스킨하고 이제 그 폼하고 접착 부위가 뜨기 때문에 빠르게 바람을 넣는 방식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좀 더 바람을 빨리 넣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입을 대고 부는 거죠. 네. 자, 입을 대고 불 때는 당연히 한쪽은 잠가 놓고 이쪽에 입을 대고 자,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스윙 밸브다 보니까 완전히 밀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마개를 꼭 잠가 주셔야 됩니다. 이것과. 아이씨, 안 잠겨. 자, 이렇게 솔솔 돌려서 잠가 줍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아까보다 또 주름이 많이 펴졌죠? 네. 자, 이제 한번 누워봐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누워도 돼요? 네. 자, 누우세요, 이제. 나 맨발인데? 해도 젖겠다, 이제. 자. 어머. 몸개그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자, 어때요? 여기 되게 부드럽다. 그죠? 촉감 좋죠? 어. 아니, 이게 촉감도 그렇고. 뭔가 되게 토퍼 같아, 토퍼. 이거 매트리스 위에 또 쓰거나 바닥에서 쓰는 토퍼가 있거든요. 촉감이 뭔가 약간 촉촉한 느낌도 있어. 그쵸. 자, 볼게요. 제가 발을 한번 밟아볼 건데. 자, 쏙. 와, 두께감 보이세요? 움푹 패이네요. 그죠, 움푹. 제 체중이 한쪽으로 실리니까. 자, 이렇게. 오, 복원되는 거 보세요. 진짜 매트리스 같아요. 그죠? 왜요? 냄새. 아, 미안. 발냄새. 자, 누워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안 누울 거야. 빨리 누우세요. 여기 안 누울래, 냄새나. 응. 얼굴 문지를 순 없잖아. 여기 어디가, 근데 난 자축 매트 항상 머리랑 구분을 못 하겠네. 이거 반대로 누워야 될 텐데. 여기가 머리예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 다리가 크게 보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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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르니까 제가 카메라 갖고 오겠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우리 예전에 매트리스 템퍼 썼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몸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몰드가 나를 파문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매트를 옆으로 밀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딱 절반 정도 좀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자, 이쪽에다 이제 하나를 더 깔아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짜잔. 오, 초록색이다. 이 정확한 색상은 딥포레스트예요. 딥포레스트? 그렇죠, 딥포레스트. 깊은 숲속,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자, 이렇게 이제 포레스트 GRS라고 돼 있는 또 매트가 또 있습니다. 뭐지? 자, 뭘까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포레스트 GRS. RS? 그라스? 그라스? 혹시 그거 아니에요? 혹시? 뭐죠? 자, 일단 G. 이건 진짜 쉽다, G.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 자, R? 리사이클링? 오, 리사이클링. 오, S. 스탠다드. 컨닝 잘하시네. 네? 이게 국제 인증을 받은 원사래요. 아, 국제 인증을 받은 원사. 그러니까 이제 리사이클링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입은 이런 이제 옷도 리사이클링 원단인데, 그죠? 요즘에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환경을 생각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보통 이제 캠퍼들이 보통 요즘에는 뭐 플로깅이라고도 많이 하고 이런 리사이클 원단 위주로 의류들이 좀 나오고. 이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텀블러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슉. 슉. 자,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버클이 이렇게 이제 H 버클로 되어 있고. 오. 색상 보세요, 색상. 색깔 잘 뽑았네. 이야, 차이점은 원단과 색상이 다른 거? 그렇죠. 뭐 나머지는 뭐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한번 자충을 시켜볼게요. 와, 스윙 밸브가 진짜 빠르다. 어머. 이 보관력이 되게 좋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말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바람만 살짝 들어가면 바로 우프로 오르면서. 저희가 지금 새 제품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보관력이 좋아요. 아니, 이게 1분도 채 안 되고 지금 안 걸렸어? 30초? 그렇죠. 채 안 걸렸는데 거의 두께가 일단 다 살아나 있죠, 두께는. 와, 이게 스윙 밸브가 되게 좋구나. 그래서 빠른 이제 공기 흡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금방 부풀어 오릅니다. 거진 뭐 5분, 10분까지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한 1분 정도 자충을 이렇게 시켜놓고 입으로 바람 조금만 불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기 주입량이 70%에서 80% 정도만 넣어주는 게 가장 좋대요. 약간 부족한 듯. 자,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바람을 좀 불어넣어 볼게요.
뭐 불어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제 5분 10분 기다려도 되지만 저는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저기요, 비트박스 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잘 잠가 주시면 되고요. 오, 자, 이것도 촉감이 굉장히 좋네요. 자, 들어와 보실래요? 야! 되게 까분다.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 근데 되게 폭신폭신하네. 오. 아이고. 아이고. 야, 몸이 둥글둥글해서 잘 구르시네요, 아주. 어지러워. 자, 반대쪽으로. 야, 하나, 둘, 셋, 넷. 아. 자, 이건 느낌 어때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자, 포레스트랑 그랜드 50이랑 비교해봤을 때 느낌. 오, 되게 폭신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네. 이거 같은 거잖아요. 색깔만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느낌은? 일단은 이제 그 외부의 그런 이제 원단의 차이. 리사이클링 원단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차이뿐이고 나머지 그런 푹신푹신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건 다 똑같은 것 같죠? 똑같은 스펙의 원단과 색상만 다르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금액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겠죠. 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더블 사이즈로 동일한 건데 미디움이나 싱글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더블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선택지가 일단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여름에 더워서 집 안에서 매트리스에서 안 자고 에어컨 잘 나오는 거실에 매트 같은 거 깔고 이불 하나 덮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거실을 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자축 매트 캠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거 그거 되게 좋다. 집에서 쓰다가 캠핑 갈 때 다시 돌돌 말아가지고 그래 가져갔다가 다시 집에서 밸브만 열고 펼쳐놓으면 되잖아요. 집에서도 쓰고 캠핑장에서 쓰고. 자,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보통은 이 자축 매트를 깔고 여기다가 뭘 올리죠? 겨울철에 동기에? 아, 여기에다가 전기 매트를 올리죠. 그렇죠, 전기 매트. 전기 매트를 올리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아이, 캠퍼 몇 년 차인데 그 정도는 알죠, 나도. 뭐죠? 여기 위에 자축 매트 바로 위에 전기 매트를 바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띠,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여기에 바로 매트를 바로 올리게 되면 열선에 의해서 접착된 스킨 부분이 떨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거는 AS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하실 때는 자축 매트 위에 이불 하나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 매트를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요, 일어나세요 이제. 5분만. 5분? 당장 일어나세요. 이거 접게 이제. 아. 일어나. 아~ 자, 일어나 보세요. 네. 접는 게 빡세. 아닌가? 자. 어. 그럼 뭐지? 자, 이건 뭘까요? 오, 이쁘다. 가방 이쁘죠? 응. 자,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냐? 따라라라따. 짜잔. 에? 슉? 어, 그 노랭이 뭐예요? 자, 노랭이. 노랭이가 일단 하나 들어있고요. 커넥터가 하나 또 있고, 커넥터가 또 하나 더 있네요. 설명서도 들어있고, 요렇게. 명칭은 이제 옐로우 펌프예요. 스페로 옐로우 펌프. 어. 자, 말 그대로 이제 펌프죠, 펌프. 전동 펌프라는 얘기인데, 요걸로 이제 바람을 빼는 겁니다. 넣는 게 아니고 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근데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전동 펌프로 바람을 넣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하게 바람이 급속도로 들어갔을 때, 이 접착면이 팍 뜨면서 부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또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이제 옐로우 펌프는 바람을 넣을 때도 쓸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바람을 뺄 때만 사용을 하셔라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요 구성품 중에서 바람을 빼는 데 사용하는 커넥터는 요 회색 커넥터 요겁니다. 요거. 자, 나머지는 이제 다시 넣어놓고 휙! 자, 요 걸로 바람을 한번 빼볼게요. 자,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이 흡입하는 곳이에요. 요 부분. 자, 손잡이 앞쪽이 흡입하는 곳, 그리고 뒤쪽은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흡기 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흡기 쪽에 요 커넥터를 이제 끼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짝만 끼워도 돼요. 꽤 뻑뻑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끼우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 결합하는 부위가 없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결합을 하거나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 상태로 그냥 갖다 대는 겁니다. 아, 돼요? 네, 주댕이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포레스트 매트부터,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열고, 자, 요 상태가 어떤 상태죠, 지금?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 닫혀있는 상태? 열려있는 상태. 그렇죠. 이제 돌기가 있는 방향이 열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돌렸을 때 요게 닫혀있는 상태예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바람을 빼주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제 흡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 옐로우 펌프 커넥터랑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된대요. 네. 이제 저도 아직 안 빼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갖다 대보고 한번 네. 빼보겠습니다. 네. 밀착을 시키고, 자, 전원 버튼 ON. 와. 지금 뭐 우리 한 1분 돌렸어요? 어? 1분도 안 돌린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이렇게 잠가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두께랑 확 비교되네. 그렇죠. 와. 자, 두께감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와. 거의 G4가 돼버렸죠? G4가 돼버렸어. 네, G4가 돼버렸고. 와, 전동 펌프 위력이 대단한데요? 오, 여기도 지금 벌써 G4가 돼서 바람이 끝까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아까 처음 펼쳤을 때 상태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접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또 반을 접어서 놓고, 오. 자, 그대로 이제 돌돌 말아주시는 거예요. 돌돌돌돌. 바람이 어느 정도 다 빠졌기 때문에 꾹꾹 누르면서 힘을 안 주셔도 돼요. 꾹꾹 누르면서 힘 주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렇죠. 힘 안 들이고 그냥 돌돌돌 말았어요. 와. 자, 이제 H버클 한번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고, 자, 그대로 들어서, 네. 자, 이렇게. 자, 버클 채워줍니다. 채우고, 좁이고. 자, 가방에 들어가 보자. 되게 여유로운데? 가방이 커요, 그리고. 그렇네. 네. 보통, 자충 가방이 좀 작으면은 좀 화가 나거든요? 잘 안 들어가니까? 너무 널널한데? 너무 많이 뺀 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요? 너무 멸치로 만들었나, 이거? 짠. 자, 이렇게 다시 말아놨습니다. 와. 이제 그 손발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막 돌돌 바르고 막 힘 주면서 막 그 얼마 안 들어. 그죠? 자, 일단 마저 한번 옆에 있는 것도 네. 한번 G4로 만들어 볼게요. 자, G4 먹고 싶다. 네, 요것도 이제 갈색 G4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 요 상태. 네. 네. 갖다 대고. 이건 뭐, 왜 우리 진작 안 샀지? 그러게요. 자, 요렇게 G4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 진짜 자충 매트 이걸로만 바꿔도 피칭하고 나중에 철수할 때 이 시간들이 되게 단축이 많이 될 텐데. 그렇죠. 아이고, 이게 접어서 돌돌돌돌돌 돌돌돌돌. 와. 끝. 이러고. 똑. 똑. 자,
다시 넣어볼게요. 맞아. 이번에도 가방이 널널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가방이 뭐, 아니, 이거 뭐 텐트 가방도 아니고. 자, 그냥 쑥 들어가, 쑥. 근데 전동 펌프는 있어야겠다, 그지? 그렇죠. 전동 펌프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결 수월하죠? 여름엔 특히나. 그렇죠. 땀 빼고 힘 빼지 말고. 국장님들, 스페루 자축 매트 어떠셨어요? 뿅! 나 써보니까, 아, 이래서 사는구나. 네, 스페루에서 원단부터 스윙블레드 부자재까지 고심해서 출시한 제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랜드 50 이 제품이 베스트셀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새로 출시한 포레스트 2022년 그 환경을 생각해서 리사이클링 원단으로 해서 만든 이 제품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 넘어가면 좀 아쉽죠? 그래서? 자, 요거 머그컵이죠? 그거를 이제 구독자 선물로 추첨해서 총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스페로 자축 매트에 대한 소감 한 줄 남겨주시면 댓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머그컵 총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몸집이 더 커져서 이 자축 매트를 드리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희 자축 매트도 막 쏠 수 있게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 무서워. 그만해. 저리가. 아니야.